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무기토드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팔린 거지요. 06퍼에 16주업에 올 데미지 4%. 주은 70퍼자 그러면은 1억 2,900만 원이 된다. 아, 노작을 사서 06퍼를 띄운다. 7천만 원. 이거는 왜 3억이야? 실사 28. 아. 와, 씨. 저는 70퍼자 그러고 싶은데 말이지요. 아, 이것도 1억 3천이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격력 128. 아, 128 가격이 억대 넘어가는 건데요. 158. 어, 실패했는데? 아니, 공격력. 아, 잘못 검색했구나. 아, 그러네. 와, 나 없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와. 이왕이면 21에 데미지 4%가 될 것 같은데. 신상품인데 따끈따끈하네요. 요거를 구매해볼게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벨룸을 토도해주겠습니다. 아, 벨룸이란다. 아, 놀라운 벨룸. 오케이. 요것을 이렇게 토도를 해줍니다. 아, 작을 먼저 해야지요. 럭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망치 하나 있으니까 망치 한번 더 떨겨줘. 아, 성공을 했군요. 아, 이러면 또 주은이 더 써야 되는데요. 주은을 하나 더 써주고요. 아, 손해인가요? 이득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토드를 해줍니다. 구성을 로팔주 10성은 좀 아까우니까. 자, 이것이 이제 가격이 에픽 리스콜드. 우리의 경쟁 상대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 느낌인가요? 아, 다 10성 찍어서 파네. 아, 나도 10성 찍어서 팔아야 되나? 싸움에 들어가려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부에. 아! 이거는 예정이 없던 일인데. 아! 300만원 잃었군요. 500증가 이제. 아, 500만원. 자, 저희는 이제 각인 있나? 없네. 저희의 주요 요점은 우리는 벨룸이 발려있다는 거. 레스콜드 21의 데미지 4%.
1억 4천 올리면은 그냥 팔릴 것 같은데? 그죠? 1억 5천만 해놓을까? 1억 5천이면 그냥 팔리겠다. 요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140채. 아이, 검색하지 안 되겠다. 똑같은 거 없을까? 여기 있네. 이거보다 저게 더 안 좋거든요. 사실 가격이 더 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들어간 비용은 1500에 그죠? 1500 노작값 5000, 6500에 주운값 한 2000 들어가지 않았을까? 별값 한 2000 들어가. 그러면 1억 5000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한 4000 남겠네요. 그죠? 4-5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1억 5천에 팔린다면 4, 5천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쌌고요. 싸게 팔고 있는 거고. 공도 더 높아가지고. 데미지도 있고. 팔릴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토도장사 무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